유튜브 양념양으로 검색해주세요. 구독 클릭,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요. 이건가? 이게 무슨 영상이죠? 위에서 찍으셨네요. 어우, 이 수영장 어디지? 어우, 이 수영장이 어딜까요? 다시 볼까요? 다시 볼게요. 다시 보겠습니다. 아, 두 달 배우셨다고요? 두 달하고 2주째라고요? 두 달하고 2주째? 이제 접영반이고요? 두 달하고 2주째요? 와우. 오. 와. 요거 두 달 배웠는데요? 어,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발차기 끊어서 사시지? 어? 어떻게 이렇게 발차기 끊어서 차지? 두 달 했는데? 아, 신기합니다. 이렇게 발차기 끊어서 못 차는데? 다다다다다 찰 수밖에 없는데, 원래? 희한하네요. 어. 어우, 희한합니다. 뭔가 이 자세에서, 뭔가 이 안정적으로,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여요. 물론, 뭐 크게 들어갔을 때 발차기에 뭐 어떤 그 차기라든지 아니면 팔 꺾고 이제 입수 출수하는 동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네 자세 교정은 충분히 이제 교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.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은 아주 네 부드럽게 잘 가고 있습니다. 네 아주 리듬과 박자가 아주 괜찮아요. 그리고 호흡했을 때 자세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. 요거 딱 이 자세로만 놓고 봤을 땐 요거는 진짜 거의 네 엄청 잘하시는 분의 완전 그 자세예요. 딱 팔 앞으로 네 머리 딱 요렇게 딱 수면 위로 딱 걸려져 있고 여기 딱 걸려져 있고 호흡은 딱 입만 돌려서 하는 거고 엉덩이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가슴 라인 그리고 어깨 라인만 딱 돌아가는 거. 예. 그리고 머리 밑에 이렇게 팔이 뻗어 있다는 건 충분히 롤링 동작도 네 충분히 하고 있으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, 몸의 움직임이나 자세, 리듬 이런 거는 충분히 네, 편안하고 부드럽게 잘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차기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각도라고 하나요? 아래 위에 각도를 조금 더 네,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. 그 각도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어요. 그냥 이런 거 한 번씩 이런 거 있죠. 요런 거 봤나요 방금? 요런 게 발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긴 맞는데 여기 보시면 무릎이 엉덩이랑 너무 가까워요. 발 뒤꿈치가 엉덩이랑 너무 가깝거든요. 그렇다는 건 나도 모르게 힘이 이제 들어가는 풀 당기면서 이제 발차기 강하게 차겠죠. 나도 모르게 무릎이 이렇게 접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엉덩이와 가깝게 무릎이 접혀진다고 보시면 돼요. 이 부분은 조금 더 예. 물론 무릎이 접혀지는 건 맞는데 또 그 간격이 아주 미세한 간격이지만 이 미세한 간격이 이 큰 동작과 네,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동작으로 나뉘기 때문에 요 동작일 땐 한 번씩 예,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.
요 부분을 조금 더 크게 강하게 차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타임을 끌어당기는, 무릎으로 끌어당기는 타임을 간소화시키는, 순간적으로 접어서 차는 거, 요거를 연습하셔야 돼요. 접었다가 팍, 접었다가 팍, 이게 아니라 이따가 순간적으로 접으면서 탁 요걸 하세요. 이거 이게 아니라 끌어가다가 툭툭 올리는 시점, 접는 시점, 이 타이밍을 조금 박자를 늦추시란 겁니다. 조금 더 자세가 이어질 때 순간적으로 접어서 내딛는 요 발차기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발걷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, 아 지금도 충분하죠. 지금도 충분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 입수 지점이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대각선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물을 조금 안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손끝이 물을 안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지금 보시면 이 팔뚝이 물론 들어갔는데 이 손끝과 이 팔꿈치가 거의 같은 박자로 툭 던지는 게, 툭 위에서 던지면서 밀면서 이제 탁 들어가는 거죠. 요거는 이제 빠르게 했을 때는 이제 단거리 할 때 이런 식으로 되는데, 조금 더 이제 글라이딩이나 조금 이렇게 몸의 리듬이나 박자나 비트킥으로 나눠주셔서 하려면 조금 더 팔의 손끝이 물과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?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. 손끝이 먼저. 근데 여기서 봐도 물론 손끝부터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실 거예요. 저도 이렇게 봐도 그럼 손끝부터 들어가겠지 생각 이렇게 하는데 그 박자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조금 더 나은 동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. 이렇게 푹 치는 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. 예. 물론 여기서 또 글라이딩 또 밀어주고 이렇게 좀 쭉 이렇게 밀어주는 거는 괜찮아요. 밀어주는 건 괜찮은데 입수 지점부터 들어가면서 쭉 앞으로 미는 게 조금 더 나은 동작이, 몸의 자세나 그런 부분 나은 자세가 될 것이다. 특히 왼쪽도 마찬가지고요. 왼쪽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어깨 팔꿈치 확실하게 조금 더 이렇게 세우시지 말고 조금 더 끌어당겨서, 이거는 어깨를 조금 더 끌어당겨야 됩니다. 어깨를 조금 더 끌어당겨서 찔러 넣어야 되거든요. 아 근데 자세는 이래도 충분히 물 잡는 박자와 물 잡기 캐치와 풀 동작의 박자와 발차기의 강약 이런 박자들의 리듬이 좀 맞습니다. 그리고 호흡도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제 두 달 배웠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막 힘으로 하지 않고 막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계속 갈 수 있어요. 이제 뭐 50이든 100이든 빨리만 가지 않는 조건이면 막 땡기고 차는 그런 동작만 아니라면 계속 갈 수 있어요. 내가 귀찮다 느껴질 때까지 계속 그냥 갈 수 있습니다. 속도는 늦어져도 계속 갈 수 있어요. 호흡이 안정적이거든요. 일단 호흡할 때 자세가 안정적이네요. 엄청 인상적이네요. 이게 이거 자세가 엄청 인상적이네요. 지금 이 자세가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호흡할 때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라서 좋습니다. 아 지금 너무 자세 좋아요. 아, 이 자세를 어떻게 배우셨지? 방법이 뭘로 어떻게 이걸 배우셨나요? 강사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던가요? 이 자세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던가요? 희한하다잉. 이거 어떻게 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? 마스터 하시는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? 와 근데 알려준다고 해서 이렇게 자세를 바로 찾기가 좀 할 수가 없는데 이 자세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렇게 잘 바로 안 되는데 한 달 배운 지 두 달 만에 이렇게 된다고요? 희한하다잉. 진짜 이거는 마스터 이상의 거의 자세죠? 마스터 분들의 거의 자세죠? 희한하지. 네. 그렇네요. 자세가 너무 크죠? 발차기 자세가 크니까 약간 엉덩이가 한 번씩 올라오는 느낌이 이렇게 들긴 들네요. 발차기 자세가 크니까 접는 각도가 너무 커버리니까 내리는 각도도 너무 크게 느껴지겠죠. 왜냐하면 강하게 올라온 만큼 강하게 내려쳐야 되니까 아래로. 그래서 엉덩이가 한 번씩 들썩 돼서 위로 아래로 위아래로 이렇게 들리네요. 엉덩이가. 그렇죠?
다리가 그만큼 내려간다는 거고요. 접힌 만큼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고요. 요건 조금 더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엉덩이가 위아래 위아래보다는 일정적으로 엉덩이는 되게 요 수면에서 거의 같이 이 상태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다리가 접히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느낌 나겠죠? 네. 오른발이 유독 심하네요. 오른발이 네. 그렇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아 근데 좋아요. 아 좋습니다. 네. 요거 던지는 거 빼고 이렇게 던지는 거 빼고는 놓고 쭉 지르면서 글라이딩 요게 예, 좋은 것 같아요. 아 물 엄청 먹었다고요? 역시 물은 먹으면서 예, 차츰 먹지 않게끔 노력해서 배우는 거죠. 예, 저 자세에서 물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. 역시 물을 먹으면서 해야 돼. 일단 자영이었죠? 예.